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올린 쇼츠 동영상에 그제 얼굴이 그 나와서인지 저의 그 못생긴 얼굴을 이 보다 못하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안과 의사는 본인 눈 라식 안 하고, 척추 관절 의사는 본인 디스크 수술 안 하고, 양악수술 의사에 따른 양악수술 안 시킨다더니 성형외과 의사들은 왜 성형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본판이 모자른 탓에 그 해도 이 모양인 듯한데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멋지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쌍꺼풀 코수술 거장술들을 하여 그 중년 이런 중년 여성분들처럼 외모 관리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동네 아저씨나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과 같은 이렇게 50대, 60대 우리나라의 그 할저씨 분들은 거의 성형 안 하십니다. 반면에 의사들 중에서 성형외과 의사는 성형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가족 및 자녀들을 그 성형외과 의사의 뭐 부인이라든가 뭐 딸이라면은 뭐 딸의 그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성형수술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한 여성분들이 어떻게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지를 직접 본인이 지켜봐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못된 예쁜 여자와 못생긴 착한 여자가 있다고 할때 어떤 여성을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직원 채용을 하는 사장님의 입장이 있고 배우자를 고르는 남자 입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월급을 줘야 한다면 아니면 신부감을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한쪽으로 쏠릴 것입니다. 고전 관상학에서는 족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관상하고 관상부려 심상이라라고 하여, 발보다는 손이 중하고 손보다는 얼굴이 중하고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왼쪽의 여성분이 예쁜데 성격이 나쁠 것 같은 여자라도, 또한 오른쪽의 여성이 못생겼긴 하지만 성격이 좋을 것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왼쪽 여성의 얼굴에 눈이 가 있을 텐데요.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쁘다, 못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정이 된 상태이지만,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사람을 몇달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을 몇달 겪어봐야 그 똥인지 된장인지 조금 알수 있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확정된 사실에 베팅을 하지 못생겼는데도 가능성만 보고 베팅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왼쪽은 무일푼이고 오른쪽 여성의 재산이 100억이다라고 이거 확실하다라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즉, 아무리 인간의 뇌에서는 관상부려 심상이야라고 하면서 얼굴 예쁨보다는 착한 마음씨가 중요해라고 하여도, 그게 당장 본인한테 닥치게 되면 무조건 그냥 닥치고 예쁜 여자를 고르게 되는데, 이는 관상학에서도 사주팔자 부려 관상이라고 하여 사주팔자보다도 얼굴 생김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여자가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은, 그러나 나는 예쁜 여자를 고르고 싶어 라고 하는 인간 감성이 우선되게 되는데, 이성은 감정의 그 노예라고 한 영국 스코틀랜드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사상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채널이니 철학 이야기 그만하고 이 여성이 무슨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살펴보게 되면, 눈 앞쪽에 빨간살이 훤히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앞트임을 하였고, 눈 앞꼬리에서 떨어져서 쌍꺼풀 라인이 시작되는 아웃라인 쌍꺼풀 수술, 눈썹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아 눈매 교정술, 그리고 원래는 콧볼 방방한 복코에 낮은 콧대였는데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코의 위쪽 콧대와 콧볼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큼지막한 눈의 기운, 그리고 원래 복코의 장점을 살린 코성형, 그리고 도톰한 입술이 어우러지는 예쁜 얼굴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약한달 전에 여기 눈썹 문신을 하였는데요. 뭐 간혹 그 남자들이 그 앵그리버드처럼 막 문신하고 나와서 그냥 제가 뜨아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잘 하는 데 가서 하니까 저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아, 이 좋은 거를 왜 여태 안 했지? 하고 후회가 되었더랬습니다. 성형 수술도 그 잘못된 사람들만 보면 혐오감만 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20, 30년 전 여자들보다 요즘 여자들이 훨씬 예쁜 것은 한국 여자들의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았는 이상, 뭐 성형 수술의 도움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형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다면 그한 살이라도 어릴 때왜안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